금순이 말로는 그집 식구들 모두 고수가 안 맞는다는데 승준이게 이제 불쌍해서 어떡하니? 정말 너무 안 됐어요. 어린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. 빨리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텐데. 그러게 말이야. 정작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네? 그게 누군데요? 설마 우리 시혜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? 아무리 고모라도 임신을 했는데 그건 곤란하죠. 장모님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? 그래도 승준이 할머니이시잖아요. 나? 아유, 나는 주사바늘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 거 막 닿기만 해도 기절한다고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안타깝지만 하루빨리 다른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. 그죠? 물론 강인경이 비밀 정보를 가지고 오냐 안 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. 오빠, 병원 일은 어떻게 됐어? 승준이는 좀 어때? 잘 견뎌내고 있어요. 자네 잠깐 나 좀 보지. 저를요? 설마 강인경이 비밀장부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? 가족들 중 승준이랑 골수 조직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건 알지? 그러게요. 안타깝게도 그렇다면서요? 자네가 조직 검사를 받아줘야겠어. 제가요? 왜요? 왜냐고? 몰라 물어? 골수 이식 안 받으면 승준이 나을 수가 없어. 근데 승준이는 살려야 하지 않겠나? 그 부탁 승준이 아빠로서 하시는 겁니까? 뭐? 제가 그동안 형님께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. 영 마음이 내키질 않네요.